시작. 네,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회화동에 있는 병원이나 분당이나 삼성의료원 쪽에 큰 병원들, 종합병원이요, 우선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, 절대 효과가 없으면 의사들이 시키겠어요?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우선 교실이 있다라는 거. 자, 이제 한 번 더 스트레스와 분노 시작. 스트레스와 분노. 정말 웃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노폐물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웃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배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그쪽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웃음은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웃다 보니까 막 자기가 막 아프고 배 아프고 막 배고가 아파 막 아프지 아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제 그쪽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, 그래서 굳어 있는 애를 녹인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얼었을 때 아무리 녹이고 싶어도 못 녹인다. 무엇이 녹일까요? 얼음을. 햇빛이 녹이잖아. 우리 마음을 누가 녹여? 웃으면? 네, 웃음으로 녹이자 이거죠. 이해되죠? 네. 저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쌓인다 그러면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, 근데 어려워요. 쉬운 게 아니에요. 남들은 웃고 있지만 저도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. 썩이 문드러지는 이 가슴을 어떻게 해결할까? 남이 해결을 주지 않더라 이거죠. 그래서 내가 웃다 보니까 인상도 바뀌고, 또 인상이 바뀌니까 팔자도 바뀌어. 굿자로. 그래서 운명이 바뀌더라.